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이 예제를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원통 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축이 회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회전하게 되면 이 지금 부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면이 있는데, 예, 이런 형상을 이제 가공을 해 달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6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제 회전 각도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이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0도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도, 5도가 지금 이 부분이 되고, 그리고 65도 여기, 그 다음에 170도, 170도가 이제 0인 부위가 되겠고, 230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350도에서 최대 피크 6mm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얘를 일단은 경사면은 나중에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치수를 보고 형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외곽 사이즈가 79라는 사이즈가 있는데요. 79라는 형 사이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 상태에서 원 그리기에서, 자, 여기 직경이 7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40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 가운데 부위는 R이 7.5라는 값이 있네요. 그래서 R을 7.5 네, 잡고 일단 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가 32.5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 32.5, 여기가 32.5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 관계된 치수를 좀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15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40짜리하고 그 다음에 R이 7.5짜리를 선택을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15만큼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기능에서 일단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자, 돌출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15만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40,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R값이 7.5. 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적용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얘하고 얘가 되겠죠. 얘를 가지고 윗방향으로 얼마만큼? 13만큼? 13만큼 보수 추가하겠다. 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얘가 7만큼 위로 올라와야 작업이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Z값을 7로 올리겠습니다. 올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시게 되면, 커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일단은 기본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7, 13. 자, 그러면 이제 Z값이 6이라는 값이 있고 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Z0으로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여기를 Z0으로, 지금 여기가 Z0으로 있죠. 그래서 7만큼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7만큼 내리겠다. 뭐 일단은 다 선택을 해서
평행이동 기능에서 Z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하겠다.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6이라는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0이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서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일단은 반전시켜서 안 보이게 할까요? 얘를 제외한,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보기 해보죠. 자, 이렇게 시켜놓고 여기에 보면은 230도 각도마다 직선이 그려져 있어요. 얘네들을 먼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5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두 점선 그리기에서 2D로 바꾸겠습니다. 2D로 바꾸고 Z값을 6으로 할까요? 6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데 얘가 각도가 마이너스 5도가 되겠네요. 5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그리는데 얘는 마이너스 65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70도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0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50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선을 좀 그려봤어요. 그려놓으시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쪼가리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트림 기능에서 한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서 트림 처리하고 얘도 트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트림 처리하고 솔리드 엣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트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준이 되는 선들을 그려놓고요. 자, 지금 깊이가 350. 여기가 지금 이 부위가 Z가 6인 부위가 되겠고 그 다음이고 Z가 5인 부위에 있는 게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닌가? 그쵸? 여기 평면 구간이 있고 경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마다 Z값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이 선들을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 얘는 6인 위치에 있는 게 맞고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동에서 투영 이동을 하는데 얘가 5로 가는 거죠. 5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5로 가면 되겠네요. 똑같구나. 얘도 5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게 이것도 0이고 얘도 0이네요. 얘도 0이다. 자, 됐죠? 이렇게 돌려보면 Z값이 지금 다르게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에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얘가 5, 그 다음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5, 6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수평 구간이 여기 5에서 65도까지 그리고 170에서 230까지가 수평 구간이에요. 자, 5에서 65까지 한번 원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가 5인 상태에다 원을 그리는 거죠. 물론 원을 그려서 트림을 해도 됩니다. 트림을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Z값을 5로 놓고 Z값 5로 놓고 원을 그리시게 되면 자, 원 그리기에서 여기를 찍고 끝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끝점을 찍어야 되는데 엣지가 선택이 돼서 센터가 자동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키보드 2를 눌러서 대상을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를 찍고 키보드 2를 눌러서 직선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그려졌는데 Z가 5에 가서 그려졌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네들을 트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트림 처리하고 얘도 트림 처리하겠다. 얘도 트림 처리하고 얘도 트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트림 처리해서 Z가 5인 부분에다가 얘를 그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Z가 0에다가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Z값을 0으로 하고 다시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키보드 2를 눌러서 클릭. 다시 키보드 2를 눌러서 클릭. 이렇게 자, 해놓고 얘도 트림 기능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서 자르고 얘를 여기서 자르고 지금 선하고 겹쳐서 자, 트림에서 한 요소로 얘를 자를 수 있겠고요. 자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잘라야 되는데 지금 안 잘리네요. 자, 이것하고 얘하고 Alt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트림 기능에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잘라 되겠습니다. Alt를 하면 여기 되겠죠. 지금 평면 구간에 있는 것만 일단은 이렇게 생성을 해봤습니다. 원호 형태를. 자, 이제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원호 구간이 있는데 각도로 따지면은 여기서의 각도가 350도, 230도니까 120도를 가지고 있네요. 호의 각도가 120도고 그 지금 여기는 10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얘는 각도가 230도니까 230도, 360도 플러스 마이너스 230도니까 뭐 대충 한 130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를 취하네요. 여기까지 네, 얘를 그리는데 자, 그리기에서 보시면은 헬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헬릭스 선택을 해서 헬릭스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회전수 그리고 높이 뭐 위에는 이제 회전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피치 값이 나와 있고 근데 지금 높이가 회전수는 120도니까 120도 나누기 360도를 하게 되면 되겠고 이 각도에서 즉 120도를 도는 각도에서 높이 차이는 0에서부터 6까지 올라가는 거죠. 0에서부터 6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호가 지금 이제 피치가 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반경. 반경은 여기다가 R을 입력을 하고 이 R값이죠. 이 R값을 입력을 해서 32.5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마우스 지금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근데 시작하는 각도가 이 시작하는 각도가 그 360도 360, 130도 360도 마이너스 230도 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가 이제 원에다 갖다 대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작하는 위치에 그 센터 위치가 Z가 0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지금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0으로 가네요. 그래서 얘를 원점 위치를 찍으면 2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0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얘는 0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6에서 끝나는 형태로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렸고, 그 다음 또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반경. 반경이 얘가 되는 거죠. 39.5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원점 위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시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얘하고 얘를 그린 거죠. 올라가는 형태로 0에서 시작을 해서 6까지 올라가는데 120도 각도, 얘가 생성되는 각도가 120도 각도죠. 12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 시작하는 위치는 130도에서 시작한다. 0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30도에서 시작을 해서 120도 각도만큼만 생성이 되는 거죠. 높이 차이는 피치값은 이제 120도 각도에서 6만큼.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피치값은 얼마가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해보겠습니다. 170도가 있고 65도가 있네요. 그러면은 한 10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0에서부터 여기 지점이 5가 되거든요. 그래서 0에서 5만큼의 높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호 나사, 이게 그리기, 헬릭스 그리기에서 지금 회전수, 회전수는 105도, 105 나누기 360도가 되겠고요. 높이 차이는 5가 되겠죠? 5라고 하면 되겠고. 자, 반경은 이제 외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반대로 CCW 한번 크게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높이 차를 보면 밑에서도 올라오는 형태인데 얘는 각도를 회전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될까? 170도 여기를 170도? 아니 170도 아니고 360도 마이너스 170도 그러면은 360도 마이너스 170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면 지금 2D Z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Z0에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선 헬릭스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R을 클릭을 해서 안쪽에 있는 R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또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해서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그려진 거죠. 이 두 개가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Z가 0에서부터 Z가 5까지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각도가 15도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 차이는 1, 그리고 시작하는 위치는 마이너스 5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지금 해야 될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자, 일단은 Z값을 5로 바꿔놓겠습니다. 5로 바꿔놓고요. 나선 그리기에서 회전수는 15도 나누기 360도가 되겠고 높이 차이는 1 되겠죠. 그 다음에 그 32.5고 이 각도는
360도에서 5도를 빼니까 355도인 위치다라고 해서 원점 위치를 찍으면 되겠죠. 센터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부위가 5에서 시작을 해서 6까지 그려지는 거죠. 자,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는 R 선택해서 이 R을 선택해 주시고 다시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센터가 찍히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원어 형태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추 다 그려졌습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만 한번 RT를 해서 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제 면을 만들면 되겠죠. 자, 면을 만들어서 솔리드를 트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씩 만들어도 돼요. 그게 그리기 공면에서 우리가 네트 공면이라고 있잖아요. 네트 공면을 선택하시고 단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찍어주시고 역방향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고 또 단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적용 눌러주시고 여기도 단일로 하나, 둘, 셋, 넷 또 단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단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솔리드를 트림하려고 하는데 솔리드를 트림할 때는 면이 단일 면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슈트 솔리드로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슈트 솔리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보시면은 공면 솔리드 변환 여기에서 다 공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Alt-E를 해서 현재 이 솔리드를 트림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으로 여기 트림 투 서페이스 또는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트림할 대상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시트 솔리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놓고 시트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잘 선택이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을 하는데 뭐라? 안 된다네요. 자, 안 된다는 메시지가 떴었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보는데 트림하려고 하는 대상하고 현재 솔리드하고 끝단 부분이 딱 일치하니까 얘가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시트 솔리드를 그 외곽 부분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외곽 부분을. 자, 그러면은 반전을 해서 RT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끝단 부분을 늘려야 되거든요. 늘리려고 했더니 이 시트 솔리드는 시트 솔리드를 늘릴 수 있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트 솔리드 말고 공면이 여가 있나? 지워볼까요? 화면에서 언블랭크 공면이 없는 것 같은데 공면 없네요. 다시 만들어야 되네. 공면을 만드는데 얘를 좀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안으로. 그러면은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만들까? 일단은 아까처럼 해보죠. 아까처럼 해서 다시 안쪽 바깥쪽으로 1mm씩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네트 공면 체크하시고 한꺼번에 잡혀버리면 한꺼번에 잡혀도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해볼까요? 그리기 공면에서 네트 공면 체크하고 윈도우로 다 잡아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긴 해요. 뭐 하는데 이렇게 해도 트림은 될 겁니다. 정면 보기 했을 때 보시면은 뭐 끝단 부분이 일치해서 생성이 됐죠. 그래서 각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도 뭐 제 되긴 되니까 그대로 해볼까요? 확인하고요. 그 끝단 부분을 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림하는데 트림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기 공면에서 보시면 공면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면 확장. 확장을 선택을 하시고 끝단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연장. 바깥에도 연장. 이렇게. 자,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이게 좀 크게 해놓고, 놓고, 솔리드를 보이게 한 다음에 솔리드를 트림하는 거죠. 솔리드 트림에서 서페이스로. 트림이 안 되네요. 그래도 왜 안 되네? 왜 안 될까?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부분이 지금 약간 보면은 이 면의 Z값이 6이고요. 이 솔리드 면도 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 솔리드를 만들 때 우리가 그 Z값을 줬는데 그 값을 조금 키울게요. 여기 솔리드에 보시면은 여기가 돌출, 얘가 돌출 보수죠. 이 부위를 지금 클릭을 해보면 값이 어딨지? 13이었잖아요. 여기를 14 정도만 한 1mm씩 키워볼게요. 1mm씩 키워서 아, 솔리드가 있구나. 지금 전체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딱 일치하면은 얘가 잘 못해요, 작업을. 그래서 좀 키워준 거예요.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다시 한번 트림을 해볼게요. 솔리드 트림에서 솔리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면 선택하고 공면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네요. 돼야 될 텐데. 자, 솔리드 트림 작업 실패. Unable to trim solid to select surface. 자, select surface로 트림을 못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전. Alt-E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면으로 한 건데, 공면이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나 보네요. 일단 지우고, 아까 했던 대로 다시 해볼게요. 그리기 공면에서 네트 공면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공면으로 단일로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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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고, 자, 적용 누르고,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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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고, 누르고, 단일로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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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고, 자, 이렇게 해놓고 공면들을 안쪽으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일단은 그리기 공면에서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1mm씩 확장하겠다. 확장을 했어요. 이게 확장했을 때 얘가 이제 시트로 붙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시트 바디로 묶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공면 솔리드 변환해서 공면을 선택하고 공착값을 좀 줄일까? 응? 안 바뀌네? 0.01 10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서페이스는 일단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예로 해보죠. 일단은 시트 바디가 만들어졌는데 솔리드를 보이게 한 다음에 뭐 솔리드가 문제가 있나? 일단은 솔리드 이것하고 이 솔리드하고 RT를 해서 아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었구나. 이거하고 솔리드하고 여기 이 솔리드 RT를 해서 아 이게 딱 닿는 면이어가 있구나. 지금 아 이 바디에 면이 Z가 0인 부분에 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걸로 했을 때 면과 서로 겹치네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솔리드를 먼저 이 면이 없는 상태에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리드를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원인은 그게 아니었네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 Z 바닥면에 일치하는 면이 생겨요. 아까 위에는 좀 위로 돌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겼는데 그래서 솔리드를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일단은 얘만 RT를 해서요. 자, 그리기 위해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으로 얘를 선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해요. 돌출하는데 커팅을 하게 되면 솔리드 트림인데 커브로 트림할 수가 있죠. 커브로 솔리드에서 트림해서 프렌이고 아 커브로는 트림 못하네.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네 그냥 바디를 만들죠. 자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양쪽 방향으로 해서 값을 한20 정도로 만들게요. 자 이 솔리드가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솔리드에서 더 해야 되겠네. 기존의 솔리드에서 얘를 빼려고 해요. 뺀다기보다도 이제 교차되는 부위를 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솔리드에 보시면 불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불련인데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 보통은 이제 솔리드 작업을 했을 때 불련 작업을 했을 때 이 솔리드 형상이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 개를 유지하려면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add가 있고 remove가 있고 제거를 했죠. 제거했는데 원래 있던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keep origin target, origin target이라고 하는 얘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하고 기존에 있던 오리진 타겟 원래 있던 것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Keep Origin Tool Solid 아닌가? 원래 있던 것도 있어야 되나? 있어야 되겠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체크하시고 하시게 되면 이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얘는 얘대로 있으면서 원래 있던 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얘 따로예요. 그러면 현재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RT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공면을 선택해서 RT. 자 이렇게 해놓고 트림을 하시게 되면 좀 복잡해졌는데 이거 그 외곽으로 이거 할 필요 없겠다. 그냥 해도 되겠네요. 아까 원인이 이 Z0에서 면이 겹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림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으로 이 형상을
얘를 가지고 트림하겠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트림이 돼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었던 그 덩어리 있죠. 베이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Alt-E를 해서 얘만 Alt-E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복잡하네요, 여러분들 하는 게. 이게 일단 플랜을 가지고 이 대상을 Z가 0인 평면을 가지고 반대로 밑에 위에 부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Alt-E를 해서 원래 있던 거 있죠. 이 솔리드 이걸 합치겠다는 얘기죠. 이것과 얘를 합치겠다. 그럼 솔리드의 분리안에서 얘 여기에다가 얘를 애드하겠다 체크하면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는 뭐냐면 면이 겹치는 부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면을 만들었을 때 아까 이제 시트 공면을 만들었었잖아요. 얘를 만들었었는데 이때 여기 겹치는 부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겹친다는 얘기는 이게 정확하게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라는 법이었거든요. 공면 같은 경우는 이 계산 공차가 있기 때문에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공차가 있습니다. 그 공차 때문에 정확하게 0에서 일치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00분의 5, 1000분의 5만큼 오차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해요. 이런 부위가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곽 부분을 따로 하고 작업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하고 합쳤어요. 뭐 좀 복잡하게 됐는데 일단 여하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얘죠. 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색깔은 지금 그 공면, 시트 공면을 만들 때 색깔이 이 색깔이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여기서 색상을 주면 돼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대상이 이거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됐다 라고 치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다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얘를 소재 설정을 해보는데 소재 설정을 제로 설정해서 여기서 원통 형상으로 해볼까요? Z축을 축으로 하고 전체 솔리드 하면 소재 설정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정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거하는데 이제 황삭으로 일단은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사각 형태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안 보이게 하고 그렇죠. 자, 가공 경로에서 뭘로 할까 봤는데 여기 공면 고속 가공 경로에서 최저 코어라는 기능으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최저 코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대상 선택하시고, 재료 경계. 재료 경계는 이 외곽 부분. 얘로 찍어줄까요? 솔리드 엣지로 해서 외곽 부분. 여기를 경계로 하겠다. 선택해 주시고요. 공구는 평행 드물로 할까? 평행 드물 하는데 한 20파이짜리 평으로 해보겠습니다. 20짜리 평행 드물 가지고 자, 제거를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는 뭐 하향 뭐 되어 있고 스택 간격. 스택 간격은 9라고 되어 있죠.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스텝 다운은 높이가 이게 6이죠. 6인데 한 10 정도? 그냥 가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스텝 업을 사용하는데 업은 0.5 정도 주겠습니다.
0.5mm 간격으로 올라오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너는 R은 2로 하고, 나머지는 됐고, 가공 여유는 한 0.5 정도? 줘보겠습니다. 0.5. 0.5를 주는데, 바닥 여유. 그냥 다 주죠, 여기가. 그리고, 경로관. 뭐, 이거는 외곽에서 진입할 거니까 상관없는 것 같고. 스틱 쉘로우라고 하는 거. 깊이 제한이죠. 깊이 제한은, 0에서부터, 윗면도 약간 쳐줄까요? 여기를 한 7 정도 줄게요. 그래서 윗면도 소재가 좀 높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0에서부터 7 사이에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나머지는 됐나? 여기에서는, 최소 거리? 이걸로 할까요? 자, 이 정도로 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뭐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재료 형상을 보면은 우리가 재료 설정할 때 상단을 딱 타이트하게 일치시켰는데 재료 상단 좀 키울게요. 여기를 지금 마이너스 22가 되겠고 28이 돼 있는데요. 여기를 29로 바꿀게요. 그래서 1mm만큼 위로 튀어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재가 1mm 정도 이렇게 키워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경로 생성된 걸 보면은 이렇게 생성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성된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일단은 이제 민날이 먹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웬만하면은 민날이 먹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제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텝업 올라오면서 치는 거죠. 그 위에까지 다. 자, 얘를 한번 모의광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공구가 내려가서 제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사진 부분을 계단 모양으로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7로 잡았기 때문에 윗면을 다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단면 보기로 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위에 상단이 한 0.5에서 0.5 정도 살이 약간씩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 체크를 해서 재료 모델은 1번으로 하고요. 색깔은 약간 밝은 색깔로 해서 그 원통 형상인데 재료 설정 크기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재료 설정했던 그 크기로 설정이 되고요. 이건 이제 소재 모의 가공을 할 때 그 재료 모델을 할 때 사용될 소재의 형상이 되겠고요. 가공 경로는 이걸로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현재 이게 지금 남아있는 형상이 돼요.
그런 형태로 남아있다 되는 거죠. 계류 모델이 되겠다. 얘는 이제 경로기 때문에 경로를 안 보이게 하면 꺼집니다.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평면 영역을 제거를 해볼까요? 가공 경로에서 공명 고속가공에서 수평 영역이라고 하는 기능을 체크를 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영역은 딱히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구는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여유값은 0. 측면 여유는 좀 주죠. 0.5 정도. 바닥 여유는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깊이 가공. 깊이 가공 필요 없죠. 한 번에 끝내겠다. 그 다음에 간격은 45%. 뭐 그대로 하죠. 이거는 0에서 6하고 0. 0에서부터 6까지. 나머지 조건은 딱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확인해 볼까요? 확인. 자, 그러면은 지금 수평 영역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을 한 거거든요. 그냥 2D 형태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료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재료 모델을 만들어서 2번으로 하고요. 재료 모델 1번을 기준 형상으로 하고, 가공 정의는 이걸로 하겠다. 색깔은 다른 형태로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분홍 색깔로 된 부분이 지금 방금 제거를 한 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거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결과만 볼까? 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하게 작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비교 컴페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공차값을 100분의 5로 주겠습니다. 아,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2로 주겠습니다. 여기도 100분의 2 주고 리사이클 눌러볼까요? 얘는 끄고. 자, 지금 이제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100분의 2 공차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영역이 되겠고, 이 부위는 이제 뭐 미제작된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요. 파란 색깔도 있고, 회색도 있죠. 측면을 여유를 줬더니 얘가 여유가 남아있구나. 얘는 여유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여유를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볼로 탈 거고, 여기도 볼로 타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부위는 제거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유를 주지 않으면, 여유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여유를 주지 않고 할까요? 우리가 측면 여유를 줬는데, 측면 여유를 줬던 이유는, 과제사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여유를 줬던 건데, 측면 여유도 0으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0. 0으로 해놓고, 다시 재생성을 하죠. 자, 재생성을 했고, 다시 한번 모의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일단은 바닥 됐고요. 측면에 지금 초록 색깔하고 노란 색깔이 겹쳐서 보이는데요.
EV는 그냥 일치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돼서 보이는 거는. 공구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공구 바깥에서 안 들어와요? 네. 어디 볼까? 툴패스. 툴패스가. 헬릭스로 들어가는데. 아, 헬리컬로. 얘가 기본적으로 헬리컬로 돼 있나요? 어디 볼까? 조건. 명령으로 되어 있고, 경로관, 진입 헬릭스 반경. 반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유값이 그닥 많지 않은데, 일단은 무시할 작은 크기는 일단은 1로 바꾸고요. 얘를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진입 헬릭스, 일단은 원호 형태를 기본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돌긴 도네요.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원호 형태로 돌면서 들어가는데 밖에서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돌면서 들어가네요. 시작점? 자, 이게 이제 평면 영역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기능인데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최저 코어를 했는데 최저 코어를 응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수평 영역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 코어 황삭을 할 때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요. 깊이 제한을 0으로 놓고, 0으로 놓고 하면, 그 다음에 여유 값을 다 0으로 놓고, 했을 때 그러면은 깊이 제한이 0이니까 0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은 뭐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간격이, 철사 간격이 지금 스택간이 9로 되어 있는데, 한 16 정도? 크게 줘볼까요? 간격을. 크게 주고 작업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위치가 아까 Z가 5인 위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또 한번 복사를 해서 깊이를 5로 주죠. 5로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볼까요? 아, 5로 주니까 전체를 다 쳐버리네요. 여기만 제거를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면 되는데 재생성계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어떤 거요? 재료경계. 아, 재료경계? 아니요. 아, 바운더리를 지정하자? 네. 아, 맞다. 바운더리가 지금 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재료 공구 중심 영역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공구 중심 영역을 경계, 재료 경계를 지우고 이걸로 잡아도 되겠네요. 솔리드 면으로 해서 이 부분이 Z가 5인 부위가 되죠. 얘를 찍어서 이 부분만 영역으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제거하고 여기 제거하고 뭐 이렇게 나왔네요. 아, 재료 영역이요. 영역을 이걸로 바꿨어요. 이걸로.
지금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영역을 하겠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얘하고 얘 따로따로 해서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평면 영역은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사진 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을 해볼까요? 이 면을 하기 위해서 전체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면 방향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곡면 정사 고속 가공에서도 면 방향이 평행 가공, 그 다음에 평행 산사, 방사형, 투형, 아니지, 고속 가공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스케로, 워터라인, 수평연역, 라스터 펜슬, 라선, 방사 하이브리드, 없네요. 면 방향이 여기는 없네. 그러면은, 평행, 방사형, 나선. 그러면 곡면 정사각에서 면 방향을 하죠. 면 방향 가공 체크하시고, 솔리드 면을 이 면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 방향 조건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스텝 방향을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도는 형태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 곡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체크 곡면은 그 이쪽 면, 체크 곡면 잡아야 되겠죠.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체크 곡면을 잡아야 되겠죠. 잡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6볼로 해볼까요? 목록 공구 선택해서 볼 앤드 밀인데 6볼. 6볼로 해보겠습니다. 공구는 2번. 자, 안전 높이 체크해볼까요? 체크하고 여유값은 00으로 하겠다. 면방향 조건에서는 0.2mm 간격으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복. 이렇게 하고 틈새. 틈새는 300%? 2.5 정도 그대로 주도록 하죠. 절사 순서 최적화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체크 곡면을 선택했을 때 그 체크 곡면과 접하는 부위에서 경로가 약간 이제 주름 형태로 생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지, 얘가 아니고 얘네요. 내려와서 뭐야 이거? 얘가 아니고 이거죠? 자, 내려올 때 수직으로 꽂는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부위를 들어갔죠. 자, 이때 이제 지금 바닥면에 딱히 과절삭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해서 현재 Z값을 좀 볼까요? Z가 0에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0에서 작업이 되고 있죠. 더 안 가고 여기서 끝내버렸네. 약간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지 않고 있어요.
그딴 부분을 좀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면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고 있네요. 그쵸? 여기에서 간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 면을, 옆에를 키운 거 있죠.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엄블랭크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엄블랭크에 공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해볼까요?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전시켜서 RT를 해서 보면 이 공면이죠. 얘를 대상으로 잡아볼까요? 아까 1mm씩 확장을 했었죠? 그러면 얘를 대상 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면방의 조건은 똑같이 가는 걸로 하고, 했는데 사실 위에 부분은 체크 공면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위로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밑에 부분은 체크 공면의 영향을 받겠죠. 여기 끝단까지만, 끝단까지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약간 외곽 부분을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로를 이제 면을 조금 이제 키워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모의과공을 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위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자, 얘도 지금 작업해야 될 영역이 면으로 잡아볼게요. 여기하고 여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솔리드만 다시 보이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자, 이 면을 가지고 면 방향으로, 면이 두 개라서 일단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공면 정사 면 방향 가공, 얘를 복사를 해서 뒤로 복사 체크하고, 자, 도형에서 대상 공면 얘와 얘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면방향 조건을 한번 보면, 면방향 조건이 원추 유사하게 넘어가네요. 그래서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줘보고요. 틈새도 됐고, 일단은 체크를 선택을 하는데, 체크는 비슷하네요. 똑같네. 체크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해서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경로가 따로따로 생성됐구나. 자, 따로따로 생성됐는데, 이게 같이 생성이 되지 않나? 조건에서 단일 열방향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자, 일단 이제 경사면 부분을 작업을 해봤고요.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